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는 자금 중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명태균이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 해놨으니까 가서 차용증 써주고 받아오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받아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받아왔던 것이 맞습니까? 예, 뭐 공천의 대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안동에 있는 뭐 S일보 사장으로부터 한 2억 정도를 빌렸고 그리고 뭐 어떤 행사에 이준석 담대표가 참석하고 그 행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뭐 광역단체장 한 사람의 측근으로부터도 한 1억 정도를 차용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좀 밝혀질 걸로 보고요. 자, 이제 배 씨와 이 씨가 이제 회유를 했고 그것이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9월 중에 이루어졌다. 한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명태균 대표나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김영선 의원한테는 당선 이후로, 보궐선거 이후로 2년 반 동안 딱한번 전화 받았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선관위가 조사받을 때 김태우 소장이 자기와 연관된 게 이야기하면은 선관위나 검찰에서 꼬리머리 자르고 결국에는 김태우 소장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건데 자기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말라라고 하던 작년 5월에 한번 통화가 했었고요. 명태균은 작년 8월 이후에 여태껏 통화도 한 번도 없었는데 토마토 뉴스에서 이첫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자고 세 번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저는 김영선도 만날 이유도 없고 명태균도 만날 이유도 없고 강영희도 만날 이유도 없다. 자기들끼리 권력놀이 하면서 얼마나 헤쳐먹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나를 거기에 또 희생양으로 몰아가지고 하려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 분이나 만나자고 연락이 왔지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태균 대표가 김영선 의원은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김태일 총님 기억이 정확하게 나십니까? 2018년 경남 지방선거에 경남 도지사를 앞두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 김영선 의원이 경남 도지사에 꿈을 두고 2017년도 8월에 내려왔습니다. 경남 도지사 운동을 쭉 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을 만났고 명태균이 2017년도 12월경에 김영선 의원 출판 기념회 때 시사 경남에서 출판 기념회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된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이제 보궐선거 때 이제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김영선 의원이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이라는 선물을 명태균이 받아온 것을 수혜자로서 이제 받고 난 뒤에 상하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하면서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당대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대표에게 꼼짝을 못했다. 이 말도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저 또한 몇번 봤었고, 그런 과정들을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다 보고 있었으며, 심지어 외부의 사람들까지 오늘 김영선 의원과 면책으로 만났는데, 뭔가 무슨 약점이 잡혀가지고 심한 말을 하더라도, 김영선이 4선, 5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무슨 발목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이상한 소문까지 날 정도로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선 의원 당선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본인들한테 안 물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이제 상호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두 명이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명태균에게 보고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어쨌든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 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이제 짐작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 김태엽 소장님, 이제 인터뷰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의 공짜 여론조사의 대가 3억 7,500만 받으러 갔다가 이제 뭐 이 돈을 가져오지 못하고 공천이라는 선물로 김영선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엽 소장님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강영 씨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명태근한테 왜 돈을 안 받아오냐? 이걸 여러 가지 지금 사무실이고 내가 차용증을 써주고 또 빌려온 사람들도 나한테 돈을 독촉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라. 그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 받은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몇 차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강혜경과 김영선과의 통화 녹취록에도 김영선이 그런 과정들을 다 인지하고 강혜경에게 말하는 과정들이 다 녹취록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누구나가 그 녹취록을 그 한 분이라도 들어본다면 모든 것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엽 소장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 외에도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는 또 어떤 관계였고 김태열 소장이 어떤 장면을 목격했고 거기에 누가 가서 공천을 위한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준석 국힘 전 대표와는 어떤 인연으로 언제 만났으며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됐는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언제 명태인 대표가 만났는지 이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김태엽 소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김태엽 소장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의 인터뷰는 한 번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보시고 김태열 소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밀양궁 용소의 주인은 누구인지,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왜 받아왔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불법 정치 자금이 어떻게 전달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회유가 이루어졌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태열 소장과 함께 나눴던 특별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